형님들 안녕하세요. 구라팀입니다. 이번에 에보 미국 에보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신캐릭터 또 트레일러 출시를 했는데 저도 보고 좀 환호성을 좀 많이 질렀고 현장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있었거든요. 같이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예전에 있는 유출된 영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머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머덕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격투 게임에서도 근본 캐릭터가 나와서 철권 쪽에서도 근본의 캐릭터가 나오길 되게 바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약간 수습하는 느낌으로 해서 하길 바랬는데 그 바람이 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딱 보자마자 머덕이 아니네? 미시마? 뭐야? 미시마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그러면 설마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 웨이브가 나오고 있고 내신권이 나오고 있고 수련해서 지금 보면 뭐 여러가지 기술들 풍신이죠? 그리고 여기서 위시마 재단도 얘기 나오고 아 철권승이라는 집단이 있다 막 이런 것도 표현을 하고요. 처음 보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쌍장 양손이죠. 헤이아치 기술. 지금은 떠퍼, 기와, 내신 이렇게 좀 오랜만에 약간 소름 돋았어. 그리고 스토리도 약간 더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형님들. 헤이 어쨌든 지금 신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면서 캐릭터가 계속 스토리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리디아, 리디아 부모님 같고요. 와 이거 보고 오랜만에 좀 와 대박인데 그 생각 들었어. 스토리까지 더 연결이 되고 더 재밌게 되고. 이거 전작에 있던 내용이죠. 지금 보면 전작에서 용암 이거 보자마자 현장에 장난 아니었어요. 헤이아치 와 현장 환호성 대박이었거든요 이번에. 뭐야 헤이아치 등장했을 때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철권 스토리죠. 화산에 던지는 거. 헤이아치. 헤이아치 죽었다 살아나고. 그리고 전작에서 카지한테 지면서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시즌2에서 나올 줄 알았어. 더 킹 오브 아이언 피스트 리저렉션. 재밌는 거는 헤이아치 여태까지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많이 죽었는데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아 이것도 대박이죠. 이 부분이 소름 돋았고 저는 이게 뭔가 주먹 탈면권 맞은 자국이 있고 그리고 전작에서 이렇게 스토리 이어지는 거 화산맵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탈면권 맞은 거 그리고 이거 화산 던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그동안의 스토리 이 부분이 철권5에서 스토리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는 철권5 5.0 때는 헤이아치가 없었어요 형님들. 5.0 때는 헤이아치가 없고 나중에 헤이아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5.0 때 스토리 보면 헤이아치 데드라고 돼 있어요. 죽었다고. 근데 다시 살아났죠. 근데 여기서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와 너무 좋았다 생각 들었어요. 이것도 전작이었죠 스토리. 아 이거 너무 멋있었어. 미시마 헤이아치.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나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헤이아치 나온 거 너무 반깁니다. 원래는 머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머덕이 나오면 머덕 좋아하는 유저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어쨌든 철권8에서 사람들이 좀 약간 위기라고 하지만 이 위기를 타개해줄 수 있는 신캐릭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헤이아치는 철권에서 근본 캐릭터거든요 형님들 아시는 것처럼. 근본의 캐릭터예요 헤이아치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저는 근본이면서 인기 많은 캐릭터를 바랬는데 딱 그거에 맞는 헤이아치가 나왔다 너무 좋아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에보 현장에서도 박수 막 환호성. 그리고 형님들 헤이아치 유저들이 다시 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독일에서 HK 주니어 선수가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작에서 HK 주니어 선수가 신성으로 등장해서 헤이아치로 저희가 보여주는 모든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헤이아치만 하는 유저가 있어요. 풍신 중에.
데빌지만은 유저가 있고 카자만은 유저가 있고 헤이아치만은 유저가 있는데 헤이아치 유저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도 더 추가가 되니까 저도 저 역시도 나중에 스토리 더 추가되면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레이나랑 헤이아치랑도 연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되기도 하고 풍신류가 지금 그래도 카즈아 뭐 레이나 말고는 애매하지만 또 헤이아치 등장하면서 또 헤이아치가 캐릭터가 좋게 뽑힐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 저는 트레일러는 대만족입니다. 최근에 다른 격투 게임에서도 뭐 테리보가드도 나오고 뭐 장군 고우키도 나오고 스트리트 파이터 6에서는 근본 캐릭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근본 캐릭터가 필요했는데 헤이아치가 너무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캐릭터가 잘 뽑혀서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쿠라TV 구독 좋아요 설정도 알람 설정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헤이아치 나오면 또 교육방송으로 또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쿠라TV였습니다. 피스.